그래서 개척되어 장장 수십성상 세기를 이어가며 승리 떨쳐 우리 혁명은 너 한 분의 장군 최고 용도자를 맞이했습니다. 제 선군혁명력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를 단만 년 역사 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조국의 행운이고 민족의 긍지이며 인류의 영광입니다.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역생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진두에 모신 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염원의 빛나는 시련이었습니다. 주체혁명이업 강성대국 건설이업생에 앞길에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민족만대의 본영을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음을 심장으로 절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만경대 가문의 백두산 혈통을 이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김일성 조선에 또다시 온 세상이 부러워할 대통운이 텄다고 격정을 터치는 항일혁명 투사들. 해방된 저국 땅에서 역사적인 개선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저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라고 수천 년 역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환희 넘치던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백두산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태양의 위협 이어가시는 김정일 장군님을 영광의 탄상에 높이 모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옥첩같은 신념을 가슴마다에 새겨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습니다. 사상과 영도 동망은 물론 태양의 인품까지도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 인민은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 출중한 위인을 모시는 민족의 행운을 받아놨습니다. 벌써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이 오가시는 성스러운 선군장정의 기도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소산 기념궁전을 찾으실 때마다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주고 주체혁명엽을 대륙여 계승 완성에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 나신 우리의 김정은 동지이시었습니다. 눈일림에서 개척되어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해온 우리의 선군혁명이여.